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히 됐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나오는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대표 이재명 한 사람을 채물삼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물 좀 갖다줘. 미안합니다. 목감기 때문에. 물 좀 마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컵은 안 나옵니까? 괜찮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나오는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세물삼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패배를 한 상대방에 대해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섰던 정권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처행하고 있는 정적 말살 시도들은 국민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임에도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제의 판결을 두고 대표적인 보수 논객마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자 선거 중에 발생한 언어의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선거 중에 발생한 언어적 갈등을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법조 출신 의원들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마음껏 농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국민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기획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한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당선 직후부터 수차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증거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본인에게 대통령이 직접 특정 지역들의 공천에 대해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공천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며 나눈 녹취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손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 공천 사례는 2022년 지방선거 포항시장, 서울구청장 선거,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8곳에 달합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논의한 대화 내용이 명태균 측 변호인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제3자 특검 논의를 말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이 아니라 특감으로 말을 바꾼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터져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 이제 와서 들고 나온 특별감찰관이라는 방패막이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기획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한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오늘 당장 국민은 또다시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국민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수용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상입니다.